맥펜 베이스 플레이어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맥펜의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1펜의 아주 단순 명료한 프리시전을 보다가 또 두 개짜리 재즈 베이스 픽업을 보니까 또 반갑네요. 아무래도 역시 기본적으로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의 안정감을 느끼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만하고 싶어요. 이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네, 그렇죠. 픽업도 좀 바꾸고 싶고요.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맥펜에서 이번에 나온 플레이어 시리즈가 사실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기타 쪽에서는 지금 벌써 난리가 났어요. 여기다가 뭐 포페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5, 9.5 받으면서 정말 미펜 잡는 맥펜이다 뭐 이러면서 진짜 생태계를 지금 거의 어지럽히는 수준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과연 네, 베이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관수객이야? 기대 반 걱정 거의 그 정도예요. 지금 뭐 다 잡아먹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멕시코에서 출발해갖고 지금 미국 개구리 다 잡아먹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이 플레이어가 스탠다드를 이제 라인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팬더에서도 스탠다드라는 게 팬더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라인입니까? 맞아요. 정말 진짜 중요했는데. 스탠다드라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하나의 라인업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갖는 힘이라는 게 예전에 뭐 디럭스가 엘리트로 바뀌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죠. 스탠다드라는 단어를 사실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스탠다드를 포기하고 그걸 대체하는 시리즈가 나왔다 했을 때 그게 웬만큼 좋지 않으면 사실 이게 욕먹기 딱 좋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팬더를 대표하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미펜은 사실 프로페셔널로 이게 스탠다드가 바뀌면서 뭐 연착륙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쉬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맥펜은 플레이어로 바뀌고 스탠다드는 완전 지금 사람 머릿속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맥펜에 그 스탠다드가 정도요? 있었냐? 막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타에서는 지금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근데 지금 여기서 뭐 기타에서 저희가 뭐 한 줄 평으로 나왔던 게 스탠다드는 잊어라, 뭐 로즈우드도 잊어라, 뭐 미펜 잡는 맥펜 이런 게 지금 한 줄 평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맥펜의 플레이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독하게 세팅이 되었는지를 알만한데 이게 승채 씨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기타가 그렇다고 베이스가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모델임에도 한쪽은 잔치집이고 한쪽은 상갓집인 경우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네요. 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또 예전에 맥펜 스탠다드가 재즈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2012년 워낙에 오래된 뭐 리뷰이긴 합니다만 승채 씨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러고 네. 5점 만점 2점을 주셨어요. 지금 뭐 점수 체계로 보자면 4점. 4점이죠. 우리가 그 점수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의 뭐 5.0, 5.5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저는 호박 사러 갔다가 수박 살 필요 없습니다. 2.5를 들었어요. 거의 뭐 5점, 6점 이렇게 나온 셈이죠. 지금 점수의 느낌으로 보자면 그만큼 뭐 정말 대우를 못 받았었는데요. 맞아요. 정말 제대로 된 베이스 취급을 못 받았었는데 이게 과연 플레이어로 바뀌면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 사실 얘가 오늘요 8점만 받아도 옛날에 비해서는 완전 엄청나게 개가 천선한 거죠. 진짜. 개가 천선. 네. 그렇습니다. 진짜. 거의 뭐 옛날에 이거 뭐 2점짜리 베이스가 뭐 어디다가 지금 뭐 겸상도 그러니까. 못하는 베이스가. 오늘은 먼저 베이스 메이플 먼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포페로를 할 건데 이게 지금 통이 아니고 네. 지판이 올라가 있는데도 네. 스컹크 라인이 뒤에 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저는 스컹크 라인 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건. 어? 네. 네, 그 뭐, 네, 스컹크 라인도 있고 올렸습니다. 메이플을 어쨌든 통넥은 아니고요. 네, 펜더 멕시코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이리 멕시코 118cm 전장 상당히 커요. 이게 대가리가 좀 여기가 좀 큽니다. 좀 많이 커요 여기. 두께는 40+2mm, 12플랫 뒤뚤레 80mm. 그리고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에 메이플, 그리고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이고요. 4개는 메이플 모던 C쉐입, 세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팬더 스탠다드 오픈기어 헤드머신이고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38.1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864mm로 20프렛에 미디엄 점보 프렛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는 포세들 스탠다드 브릿지, 그리고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재즈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2 볼륨 1톤이고요. 네, 무게를 바로 달아볼까요?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 안 무겁습니다. 안 무거워요? 3.75요? 4 넘을 텐데? 4 넘을걸? 이번에 얘가 지면 4 넘는다? 정말 감 떨어진 거다. 아니야, 아니, 여기서 어차피 감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하지만 4 넘는다. 아니 승재 씨도 지금 엄청 크게 틀렸거든요. 잠깐. 160 차이 나거든요. 3.75인데 나. 네, 160 차이 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300 차이네. 300. 와, 진짜 택도 없이 틀리네요. 네, 3.91kg. 4kg 안 넘습니다. 네, 네. 여러분 4kg 안 넘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 이건 안 돼. 감 떨어졌다. 아, 이제 이거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이거.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 올리고 한번 네. 피어 둘 다 해서 톤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와, 뭔가 되게 정갈한 느낌 나네요. 좋아요. 네, 이게 옛날 야 지금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와, 지금 딱인데요. 앞에 픽업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뭐 미펜과 비교를 하자면은 같은 프로페셔널 쪽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약간 조금 뭐 해상도가 조금 덜하고 약간 허한 느낌은 당연히 있긴 있는데 있죠. 가격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말, 네, 엄청 되죠. 좋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뒤에 픽업입니다. 아 좋네요. 이제 특유의 와 아, 오네요. 좋네요. 어 마음에 든다. 야 장난 아니다. 네 이대로 슬랩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우리가 좋아하는 슬랩 사운드죠. 쫄깃한데요? 네. 와 좋아요. 플레이어는 확실히 기타 베이스 통틀어서 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게 92만 9천 원이요. 정말 옛날의 스탠다드를 생각해 보자면은 와 그동안 뭘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와 어떻게 이 밸런스가 나오지? 네, 확실히 뭐 저기 와 신기하다. 가격대랑 아예 그냥 다 떠나가지고 다이렉트 퀄리티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뭐 어디까지나 가격과 라인업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정말 딱 아쉬운 거 하나는 그냥 해상도 그러니까. 느낌. 네. 조금만 더 배음이 디테일하고 하이 쪽이 이렇게 톤이 있었, 살아 있었으면은 정말 하이엔드급의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충분합니다. 되게 작은 차이인데요. 네, 90만 원대 이 정도 크기는 정말 괜찮아요. 자, 가볼게요. 1 2 3 4.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뭉근한 와, 좀 발라드 정말. 느낌으로 사운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확실히 뭐 발라드에서는 무게감이 살짝 뭐 덜 나오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전반적으로 묻혀서 연주를 하기에도 아주 좋았고요. 특히 처음에 했던 그런 뭐 펑키한 프레이즈의 특히 슬랩 사운드 아주 비운 밸런스 잘 튀어나왔습니다. 쫄깃쫄깃합니다. 네. 네, 쫄깃쫄깃하네요. 네, 여기까지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바로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네. 네. 2251회 EBS 이펙터 마이크로 베이스 2 프리앰프에서 일랑님, 네, 실제로 사용했던 유저로서 너무나 좋았던 프리입니다. 점점점점 길어서 생략하고, 네, 한 줄평은 오랜만에 찾아도 변함없는 맛집. 네, 오랜만에 찾아도 변함없는 맛집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실패하셨습니다. 플레이어 굿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 굿 플레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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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어. 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응원 해주셔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네, 플레이 플레이어 굿 플레이어. 네, 저는 확실히 기타 뭐랑 크게 차이 없이 베이스에서도 다행히 반집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이플이 이랬으니까 포페로가 지금 더 좋거든요, 사실. 기타에서 포페로가 계속 더 좋았어요. 그 점수도 예, 좀 포페로가 사실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 뭐 메이플도 이 정도면은 기대 이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스탠다드 뭐 한 거니? 이렇게 멕시코에서 도대체 스탠다드 뭐였어요 도대체? 진짜 뭐야, 오전에 2점 뭐, 말 다 했지. 정말 스탠다드는 이미 아깝다. 네. 어떡하지? 점심에 뜨면 저 9,000명이 벌써 9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8.5 고민됐는데 네. 사실 고민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나왔을 때 동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9.3을 줄 수도 있어요. 네. 네.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또 엔딩 그 엔딩 잘 기대하십시오. 네, 9호를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할 건데 그래서 베이스 타임즈가 지금까지 뭐 따로 뭐 구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타임즈는 우리의 뭐 밑단을 든든하게 깔아준다는 네. 의미에서 아래로 네. 그리고 또 약간 세이브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웃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타임즈가 BT잖아요. 그래서 네. 베이스 타임즈 바이 승채에서 BTS 매칭으로 돌리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참.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런 소리는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농담은 농담일 뿐. 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베이스 타임즈.